반갑습니다. 일상 유튜버 이승인이에요. 오늘 영상은 DIY 액세서리 만들기 영상인데요. 제가 예전에 직접 만든 액세서리를 소개하는 영상을 찍었었던 적이 있어요. 되게 많은 구독자분들이 좋아해 주셨었답니다. 그 영상에서도 소개했었던 귀걸이를 오늘 하나 만들어 볼 거예요. 바로 뿅! 지금 착용하고 있는 이 귀걸이랍니다. 그때 영상에서 제가 비눗방울과 같은 모양으로 만들었다고 비눗방울 귀걸이라고 소개를 했었을 거예요. 이 오브제 크기 자체는 큼직하지만 투명하고 깨끗하다 보니까 착용을 해도 부담스럽지 않은 게 제가 정말 만들고도 뿌듯한 귀걸이였답니다. 물론 예전에 뭐 웹상에서 한번 본걸 제가 흉내낸 거기는 하지만 제가 이거 막 창시자 아니에요? 저도 인터넷에서 주소 본 걸로 이렇게 슬슬쩍 따라해서 만든 거랍니다. 근데 솔직히 말하면은 이 귀걸이는 DIY라고 말하기에도 민망할 정도로 뭐 간단한 수준을 넘어서 그냥 수준이랄 게 없어요, 이거는. 재료만 갖추고 계신다면은 누구나 다 만들 수 있는 그냥 진짜 조립 수준의 DIY 귀걸이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따라해 보시기를 바랄게요. 그럼 재료 소개하고 만드는 과정까지 보시죠. 재료 소개 시작할게요. 첫 번째, 이런 식으로 조그맣게 구멍이 뚫어져 있는 투명한 볼이에요. 플라스틱인지 유리인지 아크릴인지는 정확히 모르겠네요. 속이 완전히 텅 비어있는 투명한 볼이에요. 동대문 부자재시장 B동 5층에서 4개에 2,000원 주고 샀어요. 두 번째 재료는 은 귀걸이 치미예요. 그리고 실리콘 뒷꼭지도 있고요. 은침은 여러 가지 모양이 있는데 이거는 이런 식으로 위에가 나사처럼 평평하죠? 이 위에다가 마음에 드는 부자재를 붙일 수 있는 형식이에요. 전 이렇게 들어있는 침 4개에 한 3,000원대 구입했던 걸로 기억해요. 정확한 금액은 기억이 잘안 나네요. 세 번째 재료, 에폭시 접착제입니다. 에폭시 접착제는 일제와 이제를 1대1 비율로 섞으면은 플라스틱처럼 단단하게 고정이 되는 접착제예요. 되도록이면은 이 에폭시 접착제를 이용해주세요. 다른 접착제를 써봤더니 쉽게 떨어지더라고요. 저는 4,500원에 샀고, 이렇게 생긴 게 아니라 뭐 주사기 형태로 생긴 에폭시 본드도 있으니까 꼭 문구점에 가서 한번 물어보세요. 저도 집 근처 큰 문방구에서 샀답니다. 그리고 뭐 부가적으로는 약간의 점토? 저는 지점토가 집에 있어서 이걸 사용하고, 뭐 아무거나 상관없어요. 고정시켜 놓을 플라스틱 그릇도 준비했는데 이런 거는 없어도 됩니다. 지점토를 진짜 이만큼만 떼서 정말 많이도 필요 없죠? 꼭 점토가 아니더라도 그냥 저 볼을 고정할 수 있는 재료면 아무거나 상관없어요. 물에 젖은 휴지도 상관없을 것 같고. 이렇게 올려놓고 돌아다니지 말라고 꼭 붙여줘요. 이런 식으로 붙었죠? 아무리 움직여도 돌아다니지 않게. 이거 잠깐 옆에다가 놔두고 에폭시 접착제 1대1로 조금만 섞어가지고 만들어 줘볼게요. 네, 이렇게 A4용지 조그맣게 찢어서 여기다가 할게요. 이 에폭시 접착제는 나중에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다고 생각하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꼭 이렇게 그냥 한번 쓰고 버릴 때에다가 제조를 하세요. 일제부터. 이거 색깔이 왜 이래? 어? 투명해야 되는데? 이게 뭐야? 잘못 샀어. 스틸? 으앙, 어떡해. 몰라, 일단 한번 가봅시다. 정말이지. 승인 파보. 스틸이라니. 여러분들은 꼭 투명한 걸로 잘 사세요. 스틸이라니. 파보 멍충이. 4,500원이나 주고 샀는데. 스틸이라니. 괜찮게 될까요? 조금만 바르자. 이왕 산 거니까. 할수 있어, 승인아. 도전. 좋았어. 아주 섬세했어. 붙여줘 봅시다. 좋았어. 괜찮아.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 좋았어, 좋았어. 괜찮아, 괜찮아. 이 정도면. 괜찮아, 괜찮아. 할수 있어, 승인아. 소량이니까. 다음부터 이런 실수하지 말자. 몇 번째니, 네가 재료를 잘못 사갖고 돈 날려먹은 게. 애초에 투명색으로 샀으면은 이런 고생을 안 하고 넉넉하게 발랐잖니. 잘못했어요. 이게 이렇게 접착제를 조금만 사용하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에폭시 이거 접착제여야 돼요. 뭐 순간 접착제, 글루건 제가 이렇게 써봤는데 진짜 금방 뚝 떨어집니다. 아무 의미가 없을 만큼 뚝 떨어져 버려요. 요것도 살짝. 좋았어. 좋았어.
지금 보니 용도에 금속, 석재, 타일, 알미늄, 금속 파이프라고 적혀있고 일재랑 이재가 짙은 검회색이라고 적혀있네요. 미친 손님! 더군다나 이렇게 큼지막하게 제품명이 스틸이라고 적혀있는데 바보, 에폭시만 보고 이 에폭시에 꽂혀갖고 사버렸네요. 문제 없겠지 뭐. 이 에폭시 경화제는 제가 지금 정확하게 경화되는 시간을 잘 모르겠는데 항상 제가 저녁에 만들어놓고 아침에 자고 일어나서 보면은 다 굳어있었답니다. 넉넉하게 굳혀줄게요. 내일 아침에 봅시다. 자, 하루가 지나서 차르근 미리 제거를 해놨죠. 요렇게 예쁘게 붙었답니다. 실리콘 뒷꼭지를 붙여놨고요. 아주 살짝 검은 에폭시가 보이기는 하지만 좀 아쉽긴 하네요. 그래도 조금만 묻혀서 그렇게 크게 티는 안 나네요. 이 물방울 귀걸이는 제가 다른 분한테 선물할 목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제 귀에다가 착용하지는 않을게요. 착용샷은 똑같겠죠? 같은 재료로 만든 거니까. 만들고 다음날인 지금은 제가 화장을 안 했기 때문에 귀걸이로 그냥 엔딩을 할게요. 오늘 영상 즐겁게 보셨기를 바라겠고 우린 또 다음 보통날에 뵙도록 해요. 다들 좋은 날 되세요.